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오는 4월 14일에 대한합니다. 2015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 이번이 네 번째 방문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한국에서 팬들에게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로다주라고 불릴 정도로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마블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알려져 로다주의 아이언맨으로 마지막 내한이 아니냐며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로다주가 아이언맨으로 성공하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로다주는 훌륭한 연기력만큼이나 마약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로다주는 나는 마약의 힘으로 창의력을 높이려 하는 집안에서 자라났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마약에 노출되어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영화감독이었던지라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8살 때 아버지로부터 마약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결국 로다주는 마약 문제로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는데요. 마약 때문에 로다주는 체포와 재활이 반복되면서 데보라 팔코너와의 첫 번째 결혼 생활도 끝납니다. 그랬던 그가 두 번째 배우자 수잔 러빈을 만난 후로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작품 활동에서도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이언맨입니다. 2008년에 아이언맨의 홍보를 위해 내한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인지도가 낮아 공항에서 반겨주는 팬조차 없는 씁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이언맨은 대성공했고 로다주는 2013년 아이언맨 3로 다시 한번 내한했을 때 많은 국내 팬들이 그를 반겨줬습니다. 오는 4월 말에 로다주가 아이언맨을 마지막으로 연기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합니다. 아이언맨으로서의 마지막 내한으로 로다주가 한국 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됩니다.